시장에선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또 덴탈 섹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번이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이 바뀌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왜 또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탈 섹터는 지난주에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지난 3월에 있었던 IDS 세계 덴탈 박람회에서의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일 화두였던 부분은 이 디지털 치료 솔루션,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아날로그 방식들로 진행되었던 이 치과 의료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디지털 산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투명 교정 장치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일례로 들으면 뭐 구강 스캐너, 3D 프린터 이런 해당 제품들을 통해 시술 기간이 오래 걸렸던 해당 제품들이 치과 의료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빠르게 치료를 하실 수 있고 소비자들도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간 그리고 소비자와 치과 의사 선생님 간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잘 진행될 수 있게 3D 시각화 이미지화를 통해서 환자들이 좀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디지털 솔루션 자체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앞으로의 이제 치과 산업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덴탈 기업인 오스톰 임플랜트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덴티움은 1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웠지만은 2분기 성장이 상당히 좋을 거라는 덴탈 업종들 1분기는 사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이 박람회를 후로 나오는 그런 계약 일정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중국의 VBP 정책 피가 이제 가격, 피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큐 수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오히려 공급 쇼티지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덴탈 업종을 꾸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도 덴티스인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덴티스는 아니고요. 이제 의료 업종 중에 하나인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 솔루션 업체인 레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진단, 디자인, 제작 과정을 포함하여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 시스템 장비만 판매하던 회사가 지금은 구강 스캐너, 3D 프린터 등의 밀링기 제조사 인수 그리고 임플란트 투자를 통해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은 사실 다소 아쉬운 실적이 있었지만 해당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세계 덴탈 박람회를 통한 일회성 비용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1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점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비용단에 단기적으로 잡혔다는 부분으로 실적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게 되면 디지털 치료 솔루션, 통합 솔루션의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의 신규 계약들이 연례로 일어나는 점 전시회가 3월 중순에 일어났기 때문에 추후 이제 2분기부터는 신규 계약권들이 꾸준하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 지켜보실 때 중국의 VBP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레이 차이나를 통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은행과 2021년에 JV를 설립하였고요. 2022년에 설립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유통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수직화된 통합 수직 계열화를 좀 갖췄다는 점. 중국 내에서는 유통 단계가 지날수록 가격에 대한 그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를 살펴보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번 IDS 전시회에서도 제일 주목을 받았던 레이페이스라는 신제품입니다. 해당 신제품을 출시를 함으로써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았었고 해당 부분이 이제 글로벌 치과 의료 업종들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계약권은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현재도 4월에 모던 덴탈과의 100개 수출 계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2분기의 성장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4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덴탈을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